무슨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으냐. 경찰에 먹기도 힘들다. 아, 커피 한 잔 뽑아 마셔야 잔돈이 있나. 100원 들어오는, 200원 들어오는, 300원 들어오는. 버튼. 커피 프림 설탕 다 됐다. 열. 다 죽. 형사님. 아, 진짜. 철창. 아, 저 좀 내버려 달라고요. 야, 이제 지저분한 이 성추행범 같은 놈이 말이야. 아, 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너 나와봐야 돼. 열쇠꾸러미. 저 이거 아니고. 저거 나와봐. 철창범이야. 아, 진짜. 수사부 다 잡다 털어. 앉아봐. 아, 진짜. 으라고. 으라고. 아, 정말 이놈 이거 회전 의자. 야, 우리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힘들게 하지 말자. 어? 제 말이요. 야, 너 밥도 안 먹었잖아. 어? 네. 야, 내가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쟁반인. 야, 설렁탕인데 좀 먹어라. 먹어. 괜찮아. 어? 숟가락 좀. 소금. 후추. 내 말을 잘 들어봐. 아까 네가 지하철 1호선에서 성추행하고 다녔잖아, 그치? 저 아니거든요? 깍두기. 먹지 마! 치워! 숟가락 떨어지는 거! 아, 진짜.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러 회전! 너 어차피 여기 지금 피해 여성이 와서 증언하기로 돼 있어. 그럼 넌 끝이야. 아유. 범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목격자 주나. 예, 진정하시고. 네. 자, 얼굴부터 확인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요. 아, 맞구나. 이런 나쁜... 아, 헤헤헤. 아, 저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소매. 야, 너 이래도 이럴 거야? 증인까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할 거야? 어? 저 오늘 이 여자 처음 봤다고요. 너 처음 봐? 그래. 나쁜 자식, 따위! 하이클! 헤이! 야, 너 이런... 이런 파렴치한 같은 이런 나쁜 자식! 에이씨, 이거 너 옷 진짜 지금 옷! 덜렁덜렁. 헤이. 거저 그만 들지 마세요. 그거 참 그거 저 하이 문자 왔구만. 어? 지하철 2호선 영의자 몽타주 완성. 팩스로 들어갑니다. 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나 비비비 백스스스 몽타주 한번 읊어보자. 어디 보자. 키 170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부리부리한 눈매. 야, 임마 자식 딱 너네 임마. 거기다가 긴 생머리에 전직 에로배우 출신이 가능성이 큼. 이거 아가씨 얘기 아니야? 좋아. 그럼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볼까? 난 김탁구니까. 그래, 내가 윤시우야. 그냥 받아들여. 그래, 속 편해. 자, 밀가루 반죽을 해야겠지. 자, 반죽 치대고 반죽 한 번 통 치고 반죽 좋았어. 적당히 뛰고 팥을 넣어야지. 팥 오븐 큰 쟁반 오븐 다 적당한 온도. 아, 됐어. 이제 빵이 다 구워지기만 기다리면 된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시동 꺼졌어. 잠깐만. 오토바이 빠침대. 아, 팔봉 빵집 김탁구. 오늘 확실히 결판을 짓자. 자동문 열려. 야, 김탁구, 자동문 열려. 구마준? 그래, 나 구마준이야. 뭐 A야? 그래, 나 윤씨하고 너 구마준하고 마음대로 다 하자. 그래. 그나저나 네가 우리 빵집엔 웬일이야? 웬일이긴, 빵집에 빵 사러 왔지. 크림빵 찍고? 네가 우리 가게에 그렇게 관심 있는지 몰랐다. 관심 무슨, 쟤만 내려놓고. 빵집 오자, 앉아서 빵집 오자 끊어. 빵집 오자 끊어. 야, 니네 가게 아주 소문이 안 좋던데. 뭐?
소문이 안 좋아? 너 그게 또 지금 무슨 소리야? 빵집 의자 나한테 좀 작다. 아, 너희가 말이야 신문에 났던데. 아 여기 있네. 신문 착 내려놓네. 무슨 기사가 났는데? 야, 너희 가게에서 빵 먹은 손님이 병원에 임원을 했대. 뭐? 그럴 리가 없어. 스포츠 신문이면 대문자. 뭐야? 40대 남자 팔봉 빵집에서 빵 사 먹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기사가 이상하게 났어. 이게 뭐야? 이럴 리가 없어. 후덜덜덜 손도가 후덜덜덜 이럴 리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방법은 하나 있어. 유진아 헤어져. 그럼 이 기사 없던 걸로 해줄게. 뭐? 전부 네가 꾸민 일이지? 다 네가 꾸민 일이잖아! 그럼 빵집도 안 먹고 증거 있어! 컴퓨터로 우유수수 자식 증거가 무슨 증거가 필요해 임마! 이거 나 라운드 때 늘어줘! 늘어 정말 끝까지 이러시고 파동물이를 랄랄랄랄랄라 무슨 일이야? 유진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그래 나 유진이야. 이번 주 게스트하는 뭐 난리 나겠구만. 이 자식이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무슨 이상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이 자식 너. 야 얘가 이런 놈이야. 이거 좀 놔! 가방을 올려내리고 후루룩 다시 올리고 왜 그러는 거야? 어쨌든 난 유진이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절대 포기 못해. 유진아 나야 탁구야 확실하게 결정해. 내가 어떻게 결정해? 둘 다 별론데. 좋아 그러면 빵으로 승부를 내자. 그래 지는 쪽은 깔끔하게 유진이를 차지하는 거야. 뭐 좋아. 지는 쪽? 그래 벌칙이야. 그래 끝불로 주제는 이거로 하자. 끝불로 아,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그래 야 네가 이겼네. 어? 네가 이겼어.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일주일 후에 꼭 다시 붙자. 그래 김탁구 두고 보자. 좋아 난 반드시 승리한다. 화면 멈추고 엔딩을 막. 그래 오늘이 바로 여기서 빵 경합으로 구마중과 결판을 내기로 한 날이다. 반드시 이길 거야. 여기가 경합장인가? 하루 세 걸자만 왔는데 여기가 경합장. 어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번 김탁구 윤시윤입니다. 네 제가 윤시윤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끈불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재료가 중요해. 냉장고 차가워 되게 신선해. 차가워 뭐라고 계란 고기 자 해서 계란 탁 쪼개고 고기도 넣고 밥도 넣고 섞어 기계로 해야겠다. 오래 걸린다. 홈쇼핑에서 39,000원 주고 잘 섞인다. 밀대로 쫙 빠졌다. 사람 모양 별 모양 달 모양 돼지 모양 오븐? 수도꼭 오븐 타트!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끝났는데 구마준 이 녀석은 끝까지 안 오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시합이 끝날 줄 몰랐는데? 야! 아직 안 끝났어! 김탁구! 미당기시 다쳤네? 구마준? 그래, 나 구마준이야. 받아들여요, 에? 그래 김탁구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시합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이면 충분해. 뭐? 자 그럼 시작해볼까? 어? 자 먼저 기름통부터 붓자. 아이씨. 기름 붓고 다 붓네. 기름 통통통 떨어져. 어우 불어 붓어. 반죽 구멍 도넛 체력 그래서 뒤집지 엄청 다리 대충 엄청 다 있네 아 됐어 어머 진짜 다 있네. 채 다 했다. 아니 이건 팔봉 선생님의 봉빵? 그래 봉빵이다. 네가 봉빵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든다니 봉빵의 비밀책이 나한테 있거든. 봉빵 자 그걸 어디다 놨더라? 오른쪽 주머니에 놨나? 오른쪽 주머니 숨 왼쪽 주머니 숨 아 여기 있다. 비밀책 이걸 네가 왜 갖고 있어?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팔봉쌤 책이잖아. 내가 앞페이지 덜렁덜렁 뒷페이지만 덜렁덜렁 야 이거 필요 없어. 네가 가져가. 던졌네
이 시점부터 다 보입니다. 이 녀석은 팔복빵을 봉빵을 맞을 수 없다고. 이건 다 뭐야? 도라지 퐁 떨어지고 기름통 탱통탱.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네가 봉빵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팔봉 선생님의 그런 깊은 맛은 절대 따라오지 못해. 어떤 게 진짜 봉빵의 맛인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지. 다 됐땡. 다 됐다. 강아지 모양 장갑? 고양이 모양 장갑? 오븐? 어 되게 뜨거, 되게 뜨거운 김 같아. 맛있어, 되게 맛있는 향기다. 그리고 오, 김 막 오르르 턱. 자, 먹어봐. 아 뜨거, 진짜 뜨거, 뜨거, 뜨거. 봄빵 가르고 김 모라모라모, 김 모라모라모, 김 모라모라모. 봄빵, 봄빵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혼자 되게 즐기다. 맛있다. 봄빵, 봄빵 엄청 맛있다. 혼자 진짜 맛있는 거. 봄빵, 봄빵. 잠깐, 이 맛은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봉빵의 맛이야. 넌 흉내조차 낼 수 없어. 이런 재자! 뭐 어쩌라는 거야? 미슈! 어? 비싼 고도, 비싼 고도, 비싼 고도, 비싼 고도, 비싼 고도, 비싼 고도, 비싼 고도는 뭔가 달라? 어? 전인화 사모님? 그래, 내가 바로 7080 세대의 우상 전인화야. 전인권 같아요. 아니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마준이 너 꼬라지가 그게 뭐야? 어? 어 열받아. 미스 미스 김탁구, 네가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준. 닥쳐! 네 따야 그대 어딜? 우리 마준이한테, 우리 마준이 거성그룹의 후계자야. 근데 네가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외국으로 떠나줬으면 좋겠다. 예? 돈은 이미 준비돼 있어. 무슨 명품 가방 유행어? 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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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로. 어이, 후차차 저 배만큼 떨어지고. 당신이란 사람들은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군요. 왜? 더 필요해? 돈밖에 모르는 이런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다 여기서 나가주시죠. 그래, 오늘의 너의 결정이 팔봉빵집을 어떻게 만드는지 톡톡히 지켜보길 바래. 가자 마준아. 네. 비싼 구두, 비싼 구두, 비싼 구두. 미시오, 당신 미시당 다쳤다. 팔봉 선생님, 봉빵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20달러 주소서 주셔놓고 50달러 주소서 100달러 짜리 하나 주셔놓고. 선생님 가장 맛있는 빵은 돈 주고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